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0년 10월 14일 새벽 2시에 애플 신제품 발표 이벤트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애플 홈페이지에 생중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과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같이 시청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해당 내용은 제가 노션으로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정리를 한 게 있어가지고 그 링크를 고정 댓글에다가 간략하게 달아 놓을 테니까 그 부분 같이 확인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언급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제품 발표만 진행했던 것들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네, 홈팟. 홈팟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홈팟 미니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네, 미니 버전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대중화된 그런 제품을 선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홈팟 미니를 설명하면서 뭐 여러가지 음악 서비스들 네, 그런 것들과 잘 연동이 되며 뭐 시리가 강화돼가지고 음성 명령으로 여러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집에서 액세서리 연동이 아주 쉬워졌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인터콤이라는 걸 말했는데 애플 제품을 통해 가지고 뭐 아이폰이나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홈팟에 전달을 해주는 역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같이 설명을 했고요 색상 같은 경우는 이게 스페이스 그레이랑 화이트 네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나왔습니다 배송은 11월 16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금액은 $99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거는 한국에는 출시를 안 했고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아이폰 11을 소개를 했는데요 11을 소개하면서 가장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 있어요 5G가 된다 이게 아이폰의 모든 신모델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아이폰 12를 이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2 실물이 나오게 되고 알루미늄 바디가 들어갔고 색상은 블랙, 화이트,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부가적으로 설명된 거는 뭐 16% 가벼워졌고 뭐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더 얇아졌다 픽셀 차이가 두 배가 더 증진돼가지고 뭐 눈이 좀 더 편안해진다 네, 그런 점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게 핸드폰을 떨궜을 때 네, 떨궈도 금이 안 갈 가능성이 4배나 증가했다라고 해요 근데 원래 어느 정도 깨졌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더 괜찮아진 건지 좀 그렇게 체감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5G 관련된 기술들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네트워크가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뭐 4기가 BPS 그 다음에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1기가 BPS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를 실제 체감 받는 속도로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한 400메가 빨랐을 때는 초당 400메가 바이트로 뭐 다운로드를 받고 일반적으로는 한 100메가 집에서 사용하는 광랜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칩셋 같은 경우는 A14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전 버전 대비 30%가 증가됐다라고 하는데 뭐 이것저것 설명하더니 뭐 사실은 50% 증가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머신러닝 관련해서도 언급이 됐고 기존 대비 70% 향상이 되었다라고 해요 역시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항상 게임을 항상 언급을 했었는데 모바일 롤을 네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롤 와이드 리프트라는 네, 그 게임에 대해서 뭔가 잘 돌아간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준 것 같은데 결론은 롤이 모바일로 나온다라는 거죠 롤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축제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이폰 12 카메라 여기에는 뭐 듀얼 카메라 시스템이 들어가 가지고 뭐 조리개가 1.6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렌즈가 7메가 들어가 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 저조도가 27% 향상이 됐다라고 해요 밤에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HDR3가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졌다 네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동영상 찍을 때는 야간 모드 타임랩스가 추가돼 가지고 보다 좋은 야간 동영상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선 충전이 뭐 개선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케이스를 끼고 카드 지갑을 끼고 그 안에 카드를 넣고 그런데 무선 충전이 된다 이 부분을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까 맥세이프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 이제 충전 방식이 QI 센서 충전 방식이었잖아요 이게 지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맥세이프로 무선 충전이 지원이 되고 기존 충전 방식에서 이렇게 변경된 것 같은 네, 그런 영상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재사용에 관해서 재활용 막 이런 것들에서 언급을 하다가 박스를 딱 보여줬는데 박스가 엄청 심플해요 아이폰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제품 하나씩 빠지다 보니까 네, 본품만 거의 받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금액을 공개를 했고
금액은 799달러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해요. 한국 애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금액이 같이 나와 있었는데 한 대충 한 100만원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이폰 12 미니를 설명을 했는데 미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들만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대충 크기는 아이폰 5, 5에서 디스플레이가 꽉 찬 화면 네 이렇게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사이즈는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출시가 되는 것 같고 그 안에 레티나 XDR이 들어가고 가장 가벼운 스마트폰이 될 거라고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자체는 아이폰 8보다 큰데 핸드폰은 그것보다 더 작은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 같은 경우는 699달러부터 시작을 하고 한국에 있는 애플 홈페이지에서는 95만원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아이폰 5를 그리워하셨던 분들 그리고 아이폰 SE를 그리워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아이폰 12 미니 그걸 보고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되게 매력적인 스마트폰이라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아이폰 구입하실 때 미니도 이렇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이폰 12 프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이폰 12 프로를 보면서 아이폰 12나 아이폰 12 미니가 그냥 머릿속에 사라질 정도로 엄청 좋은 스마트폰을 네,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색상이 실버, 그 다음에 그래파이트, 골드, 퍼시픽 블루 이렇게 나왔는데 색상 자체가 엄청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골드가 더 골드 같고 블루가 더 고급스러운 블루 같은 느낌. 그래서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퍼시픽 블루 같은 느낌이 들었고 중국을 타겟으로 이제 색상이 나온 게 아마 골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스테인레스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수심 6m에서 30분 버티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맥세이프가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나올지 네, 꽤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슈퍼레티나 XDR이 이제 적용이 됐고 프로 같은 경우는 6.1인치 그 다음에 프로 맥스는 6.7인치로 책정이 됐습니다. 액정이 해상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 기준으로 2778-1284 네, 픽셀이라고 합니다. 칩셋은 뭐 A14 바이오닉 칩셋 똑같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가 나왔는데 카메라를 그냥 카메라라고 하지 않고 프로 카메라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울트라 와이드 그리고 와이드 그리고 망원 카메라 이렇게 세 개 카메라가 네, 적용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새로운 센서가 추가가 됐는데 이 센서 추가로 저조도에서 87% 향상이 되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센서들 때문에 카메라가 더욱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센서 시프트라는 기능이 들어갔는데 이게 DSLR에 들어가는 기술? 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손떨림 보정 네, 그게 센서로 뭔가 손떨림 보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조도에서 되게 강할 것이라고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거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막 로우 파일 같은 거 원하지 않냐 막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막 그러더니 애플 프로 로우 네, 이렇게 새로운 포맷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말 많은 사진 정보들을 로우 파일에 넣고 모든 게 이제 수정이 가능하다. 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이제 영상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HDR로 비디오 촬영이 가능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나서도 보정하기가 엄청 편해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역시 4K 60프레임이 이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화 촬영이 가능하다 하면서 영화 촬영하는 것들 영상들을 좀 몇 개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더 스캐너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물체와 거리 측정 기술 네, 이게 뭐 더 좋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심도 관련해서 뭐 개발자들한테 킷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이 더욱더 강화돼가지고 다양하게 뭐 AR 기술이나 그런 데서 쓰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또 하나 이제 설명을 했는데 패스터 오토포커스라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포커스를 엄청 빠른 속도로 잡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에서 포커스 잡는 게 크게 불편하진 않았었거든요. 막 미러리스랑 비교하게 되면 포커스 자체가 아이폰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잡혀가지고 그 부분은 불편하진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야간 모드에서 포커스가 정말 빨리 잡힌다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면서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 라인에서는 정리가 끝난 것 같고 금액 같은 경우는 프로는 999달러 그게 이제 128기가부터죠. 한화로는 한 135만원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맥스 같은 경우는 1099달러 이것도 역시 128기가부터 판매를 하고 국내에서는 149만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SE 같은 경우는 399달러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 오히려 그거 사는 돈 좀 더 보태서 미니 사는 게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짜리 애플 이벤트가 마무리되었고, 아마 국내에서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사전 예약을 받으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 2주 안에 출시를 하고 뭐 11월 달에 미니 제품 출시하고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애플 이벤트 간단하게 요약한 것들을 마쳐보도록 하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